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제3회 제주 비엔날레 예술감독 박남입니다. 비엔날레는 2년에 한 번 열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2년에 한 번 열리는 대규모 미술 전시를 가리켜서 비엔날레라고 합니다. 1895년 베니스에서 처음 시작됐고 한국에서는 1995년에 광주에서 처음 열렸고요. 이번 제주는 2017년 처음 열린 이후로 5년 만에 이제 비엔날레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사실 움직이는 달, 다가서는 땅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이야기는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인간들, 생명들, 많은 자연에 공존하는 이런 생명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주제입니다. 자연으로 연결된 인간, 비인간, 무생물, 생물 모든 이 존재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과 제주현대미술관을 비롯해서 제주국제평화센터, 삼성혈, 가파도, 미술관 옆집 제주 등 4개의 위성 전시장에서 열리는데요. 퍼포먼스, 비디오, 설치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풀 때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자연의 관점에서 자연과 호흡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겨울에 열리는 비엔날레임에도 불구하고 야외에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작품들을 배려해서 지금 인간이 살고 있는 이 환경의 일부가 자연이고 그 자연 속에 존재하는 물질에 대한 것 그리고 비생물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보실 수 있는 작품은 도립미술관에서는 3점 정도가 있습니다. 김주영 선생님의 백길 따라라고 하는 무릉 규론을 주제로 한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가파도 에어 주변에 있는 아그네스 갈리오토라고 하는 빈집의 그 프레스코를 만드는 작품 같은 것 또 사실 야외에서만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자연이 만들어내고 자연이 이미 들락거리면서 풍경을 바꾸는 그런 의도로 이제 작업을 만들었고요. 야외에 주목한 이유는 사실 환경으로서의 자연 그리고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보다 더 두드러진 그런 목적 때문입니다. 저희 비엔날레 총 작가 수는 16개국에서 55명 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그 제주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 주제인 움직이는 달 다가서는 땅의 자연 공동체로서 지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낼 수 있는 이제 55명의 팀들이 참여했는데요. 국내에서는 이제 김수자 선생님 그리고 이 지역에서도 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강효배, 백광익 선생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한 비엔날레입니다. 오셔서 이 비엔날레의 가치가 단순히 미술인들의 축제가 아니라 이 지역 사람들 그리고 세계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를 가진 플랫폼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비엔날레의 주인은 우리 모두이고 그리고 특히나 도민들 입장에서 보시자면 많은 세계인들, 많은 외부인들이 이제 비엔날레 보러 오시기 때문에 주인이 알아야 되는 비엔날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오셔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의 시각으로 바라본 제주 제3회 비엔날레는 내년 2월 12일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여수에서 전해드릴게요. 나무와 숲은 생태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니는데요. 하지만 작은 씨앗에서 울창한 숲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죠. 여기 무려 3대에 걸쳐 숲을 갖고 온 가문이 있다고 합니다. 대를 이어 숲을 지키는 서승옥 씨와 만나보겠습니다. 작은 씨앗에서 울창한 숲이 되기까지 짧게는 몇십 년, 길게는 몇백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무 한 그루 없는 민둥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어 울창한 숲을 일궜다면 그 정성은 상상을 뛰어넘겠죠. 3대에 걸쳐 숲을 지키고 가꾸어온 산림 명문가. 숲 지킴이 역할은 이제 서승욱 씨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이 산을 보고 아, 인과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막과를 지원을 해서 이막을 전공하게 됐고, 과연 이 숲이라는 게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이 숲에서도 먹고 살 수 있는 조건만 만들면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거를 나름대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들어와서 하게 된 거죠. 숲을 가꾸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숲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나무 농사꾼 서승욱 씨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고 본격적인 산림 경영이 이루어지면 나무의 경제적 가치는 더 높아지는데요. 건강한 숲, 활용가치가 높은 숲을 가꾸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임업을 전공하고 20년째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서승욱 씨. 75헥타르에 달하는 이 산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는 정성껏 가꾼 평균 수명 5-60년 된 편백숲을 간벌해 목재 제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숲에서 얻은 부산물은 좋은 소득원이 됩니다. 나무를 벌목하게 되면 잎하고 가지 부산물을 다 버리 산에다 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산물 주문이 들어와서 이제 필요한 양만큼만 이제 나무를 지금 벌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60년 전 나무 한 그루 없던 민둥산을 오르기 시작한 건 그의 조모와 아버지였습니다. 4시간 이상을 산을 타며 3년간 30헥타르의 나무를 심었지만 10년이 지나도 돈을 벌 수 없었는데요. 그 혜택을 받은 것은 아들 승욱 씨입니다. 어머님이 귀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산을 접하고 이 산에 있는 나무를 보고 인과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인과를 졸업하고 임업 분야의 직장 생활을 한 20년 하다가 다시 퇴직을 하고 이 나무를 다시 작업을 하게 된 거죠. 네. 나무는 일정 정도 나이가 되어야 벨 수 있는데요. 승욱 씨는 필요한 양을 계산하고 나무 상태를 확인해 뱁니다. 그는 이 나무를 통해서 생계를 꾸려가는데요. 숲은 생각지도 못한 선물도 주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거의 병을 달고 살았거든요. 병원도 자주 가고 그랬는데 여기 들어온 이후로 건강검진 외에는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편하니까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나무는 산에서 탄소를 흡수하며 환경을 지키다 산을 내려오면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는데요. 요즘은 편백나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 편백나무 가공품의 인기가 좋습니다. 공기 정화 작용이 탁월한 피톤치드. 특히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발산량은 모든 나무 수종을 통틀어 단연 최고인데요. 게다가 나뭇가지부터 편백잎, 나무를 가공하고 나오는 톳밥에 이르기까지 버릴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에게 편백나무는 그야말로 효자나무죠. 효과도 좋은 반면에 그 편백향을 열이면 열 다 물어보면 아 좋다 그러지 아 나쁘다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 그게 하나의 매력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대를 이어 숲을 잘 경영해온 공을 인정받아 산림 명문가로 선정됐는데요. 최근 그는 현장에서 익힌 노하우를 예비 산림인들과 나누며 그에게 목표가 생겼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숲을 통한 탄소 중립입니다.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을 쓰잖아요. 플라스틱 쓰기 전에는 다 목재로였거든요. 근데 플라스틱에 밀려서 목재를 안 쓰잖아요. 그 결과 지구 온도는 올라가고 이산화탄소 양은 증가하고 결국은 다시 목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돌아가야 돼요. 현재 국산 목재 거의 한 거의 한 6% 이상을 수입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국내 14%밖에 소비가 안 돼요. 그것도 전부 다 재지, 종이, 뭐 합판 뭐 이런 거밖에 아니죠. 나머지는 다 수입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저나마 그래도 여기서 나오는 목재를 소비자한테 공급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에 기여가 되지 않냐. 여기서 나온 제 인건비 포함해서 넘겨서 받는 금액이니까 상당히 저렴하게 공급을 하는 거죠.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승욱 씨. 탄소 감축이라는 환경적인 효과도 있지만 원목이 주는 자연스러운 멋은 그 자체가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을 갖고 있죠.
지금까지는 이제 제재만해서 물건을 팔았는데 그때는 나무가 이렇게 아름다운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가공을 하고 연마를 하고 상품이 됐을 때 그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그 옹롱한 그 아름다운 그런 무늬결 이런 것이 조금 이제 매력됐다 그러나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품을 이제 계속 만들게 된 것 같아요. 늦게까지 작업을 마치고 부부가 찾은 곳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찾아가지고 이거 더 채워보려고 했거든요. 김장철이 있어가지고 요즘 엄마가 조금 잘 나가더라고요. 그는 앞으로도 다양한 목 제품을 개발해 많은 사람들에게 나무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아버님은 나무를 심어주셨고 이제 아들인 제가 그걸 이어서 나무를 수확을 해서 이제 그 이런 목 제품이랄지 이제 숲을 가꾸면서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일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제 후대가 내 일을 이어받아서 이것보다 더 발전된 임업의 그 성공 사례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3대에 걸쳐 숲을 갖고 왔습니다. 아들 승욱 씨는 건강한 숲을 만들겠다는 뜻을 이어 산림 경영을 평생의 업으로 삼았죠. 단순히 숲을 가꾸는 것을 넘어 지속가능한 숲의 생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승욱 씨. 그의 앞으로의 발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요즘은요, 자신이 사는 집을 스스로 꾸미는 셀프 인테리어가 대세더라고요. 내 취향대로, 입맛대로, 원하는 대로 꾸밀 수도 있고요. 이게 또 하다 보면요, 요기요기 그렇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빨리 저만의 집을 마련해서 예쁘게 꾸며보고 싶은데요. 근데 여기 강릉에 저와 비슷한 분들이 집 꾸미기를 배우고 계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내가 사는 공간, 나아가 우리 주거 환경까지 생각한다는 그분들, 지금 만나러 가보실까요? 단순한 주거의 의미를 넘어 일을 하고 여가를 즐기는 등 집은 복합 공간으로 변모해왔다. 먹고 자고 쉬고 활동하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공간 집. 내 집을 직접 수리하고 문화적 도시 재생까지 함께 고민한다는 강릉 시민들의 열정 가득한 현장으로 떠나보자. 찾아간 곳은 강릉의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한 명, 두 명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 바로 여기가요. 그 인테리어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그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근데 지금 이 수많은 의자들 보니까요. 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와. 보자, 이게 뭐지? 알듯 말듯 수상한 장비가 그득하고. 안녕하세요. 와, 이것들이 다 뭐예요? 도배 수업에 필요한 공구들. 오늘 도배 수업 하시는구나. 네. 와, 그러면요. 네. 오늘 도배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가장 기초적으로 도배하는 방법, 풀을 개고 네. 바르고 네. 자르는 것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예쁘게 할 수 있는지. 도배를 배울 때 필요한 세트는 어떻게? 직접 짓는다. 눈치껏 알아서 나르고 옮기고 조립하는 수강생들. 오늘로 벌써 6주째 집수리 과정을 배우고 있기에 눈빛만 봐도 호흡이 척척. 옆에 오늘 이제 그 도배를 하더라도 이 면 정리를 다 하고 가셔야 돼. 네, 대표님, 제가 듣기로 네. 이 집수리 아카데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고 들었거든요. 네, 집수리 기초 과정이 두 번째 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집을 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기초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열정도 대단하시고요. 굉장히 많이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수리 아카데미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나요? 기초 과정 저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기초 과정은 이 집수리에 필요한 굉장히 많은 공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기술 공정들을 커리큘럼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일이라든가 도배라든가 단열 이러한 것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어요. 전문가나 기술자만 할 수 있다고 여겼던 타일, 도배, 단열 작업도
집수리 아카데미를 통해 습득 가능. 이렇다 보니 강릉시 문화도시 지원센터에서 강릉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이 강좌엔 연령대도 성별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다. 살면서 요거는 내가 알기만 하면 몰라서 그렇지 알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요리든 집수리든 뭐든 요게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여자들은 공교육에서 요런 거 배움의 기회가 없었어요. 맞아요. 특히 여자들은. 그래서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겠다. 삶의 어떤 삶의 지식으로 여기서 배운 그 전기 콘센트 교체하는 거 그거 배워서 집에서 콘센트 교체했어요. 해봤는데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그 정도는 이제 특히 이제 싱글 여성들은 이런 거 되게 남성 의존적인데 누구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아주 조그만 수준에서도 이렇게 변화를 내 삶의 공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거라서 저는 이런 교육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당하신 말씀, 모르면 손도 못 대지만 알면 두고두고 요긴하게 언제든 쓰일 수 있는 기술이란 것이 가장 큰 매력 아니겠어요? 도배만 새로 해도 집이 다 환해지는 법. 집수리 아카데미를 통해 배운 기술로 내 집은 물론이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에도 그리고 인테리어를 전문가에게 맡길 때도 나의 요구를 명확히 짚어줄 수 있으니 한 번 배우면 두고두고 좋은 수업이 아닐 수 없다. 다시 센터 잡으세요. 센터. 그다음에 그런데 이게 웬일? 강사님 시범을 보기만 하는 거랑 직접 해보는 건 은근 천지 차이. 헌데 벌써도 두 팔 들고 있는 수강생들에게 다가간 진두리 리포터. 네. 이 상황에서요 지금? 네.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도배가 아, 근데 도배가 이게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어때? 조금 해보시니까 좀 할만하신가요? 아니요 못할 것 같아요. 엄살 살짝 뿌렸지만 쓱쓱 완성된 모습이 그럴싸한데요. 도배를 수업도 듣고 직접 이렇게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힘들어서 셀프로 해야 될지 말지 고민이 돼요. 네, 그러면 진짜 이렇게 한번 나도 셀프로 도배해볼까 하는 분들께 이게 진짜 중요하더라 하는 게 있을까요? 일단 교육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교육을 받았으면 일단 더 이렇게 지금 실험 같은 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 벽이든 남의 벽이든 이제 실전을 하기 전에 연습을 충분히 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셀프 집수리, 이웃을 위한 재능 기부, 나아가 문화도시로 강릉이 성장하는 데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다는 걸 스스로 배우고 깨달은 시간. 무엇보다 공간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일깨워준 시간이었습니다. 인테리어는 내 손으로! 집수리 아카데미 파이팅! 오늘 배운 기술을 통해 달라지는 강릉의 모습도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우리 제주에서 전해드릴게요. 걸레 스님으로 유명한 중광 스님 기억하시나요? 제주 출신으로 승속을 넘나들며 선화 미술에 한 획을 그었다는 중광 스님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봄, 20년 전 봄의 초입에 후련히 떠났던 그가 다시 전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걸레 스님 중광인데요. 이번 전시회는 1980년대 중광의 작품들이 선보였습니다. 중광의 등장은 당시 한국 화단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81년도에 전시했던 그 작품들이에요. 이 작품이 81년에 한국 미술계의 초대 데뷔전을 감행했어요. 그 시대는 정말로 놀라운 도전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비난과 또 아주 칭찬과 이것이 엇갈린 센세이션을 일으킨 전시회였어요. 생전 본인의 생각을 거침없이 밝혔던 중광.
이번에 중강 스님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여러 가지 한번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시오. 네. 병장입니다. 네. 이런 중요한 행사 때는 오늘도 정성들이 입고 나왔어요. 네. 돈이 없으셔서 이렇게 입으십니까? 아니면 좀 이것도 뭔가 독특한 걸 과시하시기 위해서 입으십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 입은 지가 한 근 15년 되는데요. 이 같은 옷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저 여행 갈 때 많이 입습니다. 근데 척히 자연스러운 사람인데 보평타당이 그런 선입감을 보니까 내가 파격격적으로 네. 보이는 거지. 난 지금 자연스럽게 사는 거죠. 중광의 고향 제주는 그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내천이 흘러 바다와 만나는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에서 자란 그를 기억하고 기록한 흔적이 바다와 맞닿아 있습니다. 본명 고창률. 생전 고향을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중광의 삶이 이렇게나마 고향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제일 개구리는 짓궂었고 그저 이런 낙서 같은 거, 그저 방해하면 그저 의뢰 낙서 같은 거 이런 게 그래서 맨날 어머니에게 매 맞고 그래도 어머니에게 아이고 살려다 빌다가 또 어머니 조금만 피하면 또 낙서하고 매 맞던 기억. 그리고 뭐 그래도 그렇게 놀긴 놀아도 그림 그리면서 이제 그 조금 글 짓는 문장 그런 건 상당히 좋아서 칭찬을 받고 있다. 혼란의 시대를 살았던 예술가. 극심한 가난 속 격랑을 헤치며 돌파구를 찾던 그는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주국제공항 인근의 도로 공사장에서 일을 했던 중광. 당시 현장 감독과의 마찰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됐던 그는 이후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경상남도 양산. 중광은 1960년 25살이 되던 해에 이곳 경남 통도사에서 출가합니다. 구화 스님으로부터 삭발 수계하고 중광이라는 법명을 받게 되죠. 정진의 방편이던 그림은 중광의 인생에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중광 스님은 뭐 고향이 제주도지만 여기 출가를 해서 구차자라는 큰 스님 밑에서 이제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하고 무글 중자지, 중자잖아. 빛광자. 무글 중자라는 것은 중첩되어 간다는 걸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거든. 뒤에서 이제 후광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아주 감복시키고 그리고 저는 그런 뜻에서 그런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는가. 이제 제 방에 선방으로 이제 다니면서 수행정진하고 그러다가 한 10년 후에 다시 통도사를 와서 금당이라는 집 옆에 방을 하나 얻어서 그때 어떤 그림을 조금씩 그렸어. 20대 후반 무렵 중광을 끊임없이 사로잡았던 것은 바로 달마였습니다. 스스로 깨친 자가 아니면 그릴 수도 없다는 달마. 하루에 수십, 수백 장을 미친 듯 그려냈던 그 자체가 그에겐 곧 수행이었습니다. 어떤 격식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자재한 선을 놓고 평자들은 선화라고 합니다. 대상을 의식해 분석하고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하나가 되고 결국 경지를 뛰어넘는 장르. 부타나의 근원적인 생명의 파동을 실어 그리는 것. 중광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놀라운 힘은 바로 그것입니다. 중광예술 근본이 획이다. 그 필획으로 일필휘지했을 때 내 자신의 호흡, 숨소리, 호흡이 그대로 그 전달이 돼서 튀어나온다는 거죠. 어떤 그 주저함도 없이 그냥 찰나로 순식간에 일필휘지로 해내는 그런 것이 글씨의 생명이기도 하겠고 예술의 근본이기도 하겠고 중광의 경우는 그런 그 일필휘지로 달마를 그려도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다 다르게 그 구성되어지는 것,
유화로 가서도 마찬가지, 추상으로 가도 마찬가지, 행위예술로 가도 다 같이 한맥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 중강예술에 있어서 핵심은 그 획이다. 그리고 그거는 그 생명력이다. 중강은 역사 전통으로서 서화, 특히 필묵을 서구 유화, 아크릴, 그리고 그 도자기 뿐만 아니라 뭐 행위예술까지도 녹여냈던, 그래서 중강예술은 용광로다. 모든 것이 융복합되는 이 시대에 오히려 모델 전형이 된 작품들을 벌써 30년, 40년 전에 중강을 만들어 놨다. 어승생 깊은 고래. 인간 중광의 오롯한 예술혼과 열정이 된 것은 탈출하듯 떠났지만 늘 마음이 닿아 있던 고향 제주였습니다. 스님이 가지고 있는 DNA, 스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성, 모든 어떤 그 정신은 제주도 사람이거든. 제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영적 세계는 또 다르다고, 육지에서 가질 수 없는. 가장 원초적이고 솔직한 주제를 화두로 삼아 가장 통렬하게 열린 세계를 노래했던 중광. 동심과 어머니, 그리고 제주는 그의 예술 세계의 근원이었습니다. 제주시 한경면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 이곳에 중광미술관이 조성될 예정인데요. 제주 출신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공립미술관이 지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미술관이 지어질 이 여기가 청정자연, 제주의 가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거든요. 스님의 정신을 그 고자왈이라는 그 지대와 연결될 수 있는 명상이라든가 또 이런 그런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스님의 작품의 세계를 제주의 또 다른 다양한 문화와 즉 요소와 어떻게 잘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컨텐츠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중광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 제주에서 중광의 작품에 대한 기억과 기록 작업이 더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광이 남긴 작품은 고향의 문화예술을 살찌우고 새로운 생명력을 만들지 않을까요? 제주를 찾아오신 관광객들도 중요하지만 제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다양한 작품의 세계를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그러한 정신이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중광. 후광이 일어나 사람들을 감복시키라는 의미의 이름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름의 의미는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종교와 현실을 가뿐히 넘나들었던 유연한 사람. 인간의 본성과 예술의 본질을 끊임없이 고민했고 탐구했던 중광이 세상에 남기고자 했던 이야기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감동과 울림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미래의 예술인으로 성장할 학생들과 동고동락하며 자신만의 작품 활동을 펼쳐온 정희석 작가. 곧 있을 국제 아트쇼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친근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조형 작품을 출품할 예정이죠. 일상으로 스미는 그의 예술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저마다의 미래를 향해 꿈을 꾸는 곳, 대전의 한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학교에 왔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여고생으로 변신!
나는 쇠핑, 모든 게 다 쇠핑. 여러분, 제가 오늘은 새 교복을 입어봤는데요. 어때요? 저 지금 교복이라서 너무 설레요. 오늘은 제가 대전의 한 예술고등학교를 찾아왔는데요. 교문을 들어서니까 그 쿡쿡한 복도 냄새, 쉬는 시간 종소리까지 제 학창시절이 막 몽글몽글 생각나더라고요.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이 학교의 선생님이신데요. 기대되시죠? 그럼 저 놓치지 말고 따라오세요. 팔로미! 우와, 학교다! 추억반, 기대반 들뜬 마음으로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바로 미술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 인물의 얼굴을 연필 하나로 그려내는 시간입니다. 학생들은 제법 진지한 표정으로 수업에 열중하고 있었는데요. 보다 입체적으로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오, 수업 분위기 장난 아닌데? 여러분, 선생님 수업 어때요? 좋아요! 꿀잼이에요! 완전 사랑해요! 교편을 잡은 지 올해로 22년,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정희석 선생님, 친구 같은 교사입니다. 스스럼 없이 아이들과 어울리면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은 바람입니다. 이렇게 내가 칠했지. 수업하시면서 이 맛에 선생님 한다 싶은 뿌듯한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순간들이 좀 있을까요?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 그 작품을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기획하고 진행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미 학생 이상의 전문가적인 어떤 느낌을 갖다 제가 받고 이런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사실 미래의 예술인들이잖아요. 이렇게 예술인들이 쫙 앉아서 그림 그리는 모습 볼 때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예술고등학교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미래에 대해서 훨씬 더 일찍부터 정확한 진로를 계획하고 그거에 대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부럽고요. 반드시 세계적인 어떤 작가나 스타가 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업이 모두 끝나고 정희석 작가의 작업실로 향합니다. 학생들 그림 딱 보니까 그림 실력도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작가님 작업실에는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가서 보시면 제가 설명 잘 해드릴게요. 이 근처죠? 지금 다 왔어요. 한눈에 봐도 여느 작업실과는 많이 다른 정희석 작가의 작업실. 재단기부터 드릴까지 공구들도 많고요. 눈을 보호하는 고글도 보입니다. 이 타일 조각들은 어디에 쓰는 걸까요? 궁금증이 커져만 갑니다. 제가 작가님들 작업실 굉장히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느낌이 사뭇 달라요. 공구들도 있고 되게 뭐가 많은데 여기서는 어떤 작업을 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전공한 게 조각, 산업 디자인,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좀 입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평면 작업하시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 저는 좀 목공에서 가구를 만드는 기법도 쓰고 타일을 자르기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실까요? 그럴까요? 작업실 한편에서 최근에 완성한 작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아지와 다람쥐 같은 동물의 이미지가 편안하면서도 친근한 느낌인데요. 얘는 이름이 벨라입니다. 벨라. 벨라요? 잠깐만요. 트와일라이 벨라?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조금 작품에다 생명력을 부여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거나 소리를 나게 해서 작품에다 조금 생명력을 부여하려고 했고요. 가구적인 어떤 몸체에다가 그 조각적인 어떤 조형미를 갖다 조금 넣으려고 했어요.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소품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철학이 담겨있는 작품이네요.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고 기능과 예술이 어울린 실용 작품을 만들어온 정희석 작가. 현대 건축과 잘 어울리는 조형 작품을 추구하는데요. 이 작품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런 작품들이 갖는 특징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스테파노 지오반논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는 동심에다 편리함을 가미한 작가인데요. 쉽고 편하고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작품은 미술관에서 어렵게 접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도 작품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저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얻었고요. 목재로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고 타일과 특수 접착제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생활에 유용한 소형 가전을 빌트인에 완성했는데요. 이 작품을 국제 아트쇼에 출품할 계획입니다. 12월에 열리는 국제 아트쇼,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현대 건축에 가장 잘 어울리는 조각 작품으로, 디자인 작품으로, 그리고 누구에게나 친근감 있는 그런 작품으로 저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전시잖아요. 그만큼 작가님의 작품이 어떻게 조명될지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학생들의 밝고 건강한 웃음소리처럼 늘 편안하고 친근한 미술을 보여주고 싶다는 정희석 작가. 실용적인 기능에 조형미를 더한 그의 작품은 우리를 따뜻하고 감성 넘치는 미술 세계로 초대합니다. 언젠가 그의 작품을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왕성한 활동 기대할게요. 경북 예천은 물맛 좋고 술맛은 더 좋은 고장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에서 난 럼주, 기정신 혹시 들어봤나요? 예? 럼주? 술을 넘주? 아이, 좋은 술을 왜 넘을 줘요? 그 좋은 술은 내가 마셔야지. 내가. 참나. 잘 모르는 게 확실하네요. 그래도 목적지는 잘 찾아갑니다. 한 농업회사 법인인데요. 아, 여긴 것 같은데. 계십니까? 아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곳에 네. 아주 특별하게 빚은 술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무슨 술인가요? 럼주. 럼주? 소주, 맥주, 양주, 막걸리도 아니고 럼주가 뭐예요? 토종 단수수로 빚은 술입니다. 럼주는 17세기 초 서인도 제도에서 처음 탄생했고요. 사탕 수수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럼주를 생산하는 곳이죠. 우리나라도 럼주를 생산하는 곳이 있는 줄 몰랐네요. 한국도 럼주 생산 가능하다. 이건 기정사실. 대표님, 만드는 과정 궁금한데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따라오시죠. 럼주는 단수수를 발효한 다음 증류해 먹는 술입니다. 뭐든 첫 단추를 잘 빼는 게 중요하죠. 여기는 문 열고 들어서자마자 알딸딸한 게 술이 조금씩 익어가는 곳입니다. 맞죠, 대표님? 여기는 발효실인데요. 술을 만드는 제일 첫 공정입니다. 이야, 아, 술이 익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소리도 들려요. 술이 익어가는 소리 맞죠? 기정하죠. 예, 내가 잘 익어간다. 효모가 당분을 먹고 알코올을 만들고 탄산가스를 발산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며칠이요? 20일에서 25일 정도 걸립니다. 들어서자마자 냄새가 아주 그냥 술이 잘 만들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또 하나 한국 럼주는 증류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지금 이거 막 섞인 이 기계는 뭔가요? 아, 이건 감압 증류기라고요. 압을 낮춰가지고 낮은 온도에서 섭씨 40도 미만에서 증류를 세 번 거치면은 술의 불순물이 다 진공으로 뽑아내기 때문에 아주 맑은 술이 나옵니다. 이렇게 맑은 화이트 럼이 됐습니다. 또 고온에서 증류한 술과 다르게 감압 증류 방식은 맛을 부드럽고 은은하게 만들어준다네요. 빛깔이 아주 맑고 투명하고 청아하네요. 그런데 이 술을 만드신 분은 술을 좋아하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얼마나요? 1년 400일 정도. 아이고, 이렇게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만든 술이니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좋은 술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수술을 이용한 럼주를 또 만들게 되셨나요? 원래 예천에서 전통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료 공급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작물을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단수술을 접하게 됐습니다. 재료를 딱 잘 수급하고 공급받았다고 해서 술을 그냥 뚝딱 만드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만드는 과정이 힘든 점도 많았을 것 같아요. 단수수라는 품종을 처음 가지고 와서 대량 재배한 우리나라에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재배 방법이라든지 농가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럼주에 처음 도전한 건 2019년. 구종길 대표는 국내 최초로 대량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주민들의 일자리도 늘어났죠. 이게 바로 럼주의 재료인 단수수. 네. 달달해서 단수수겠죠? 당연하죠. 진짜 단지 제가 맛 좀 봐도 될까요? 네. 보여드릴게요. 씹어보세요. 단맛이 난다는 거죠? 네. 오, 이 속 집에서 집이 달달해요, 진짜. 뭐 넣으신 건 아니죠? 아마 당도가 16브릭스 정도 될 겁니다. 토종 단수수는 사탕수수와 다르게 열매로 번식하는 작물인데요. 럼주의 원료로 쓸 때도 설탕 결정이 아니라 즙을 이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 밸브를 이렇게 딱 열자마자 단 향기가 났어요, 사실은. 오. 오. 진짜 달아요. 달달하고 향긋해요. 이 즙을 짜가지고 시럽용으로도 쓰고 발효해서 술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든 럼주는 숙취가 없고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우러지는 게 매력이죠. 우리나라 예천에서 빚은 럼주 맛 좀 보겠습니다. 근데 대표님, 이 럼주도 이렇게 먹는 독특한 뭐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칵테일도 괜찮고요. 특히 깔끔한 맛을 위해서는 스트레이트가 괜찮습니다. 오, 그래요? 깔끔하게. 그럼 럼주 맛 좀 보겠습니다. 너무 안 주고 제가 맛보겠습니다. 40도입니다. 40도. 오. 제대로 잘 빚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향이 턱 쏘는데 일단 도수가 벌써 한 37도까지는 제가 다 느낀 것 같습니다. 아, 깔끔함이 있어요. 벌써 여기까지 한 모금 살짝 됐는데 입만 됐을 뿐 여기까지 따끈해져요.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해적의 술, 태양의 술이라고도 불리는 럼주. 그래서일까요? 불같이 강렬한 맛이 겨울 추위를 사르르 녹여줍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사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개인적인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단수수로 술뿐이 아니고 수입에만 의존하는 흑당 시럽이라든지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대체당도 만들어야 되겠고 단수수 종씨를 가지고 각종 먹거리를 만들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토종 단수수 많이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우리 땅에서 사라질 뻔한 토종 단수수가 한국 럼주로 재탄생했습니다. 올겨울 마음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는 럼주 한 모금으로 특별한 연말 보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연말 마무리 잘해야 내년도 술술 풀려요. 술술 풀린다는 건 기정사실. 한국식 럼주, 예천의 특별한 전통주를 만나봤는데요. 마음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는 예천술. 이 겨울에 특히나 더 어울릴 것 같네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한 주간의 문화 소식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별빛 내 창에 부서지고 외로운 밤을 홀로 지새 내 모습